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드디어 옷장 정리를 모두 끝마쳤어요. 고민하다 핑크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팔찌도 핑크. 그러고 보니 손도 또 핑크로군요. 만나기 전에 내일도 새로 하고. 와봤는데? 아시죠? 뭐 먹었어? 술 먹었지, 너 같은 아기들은. 너 카메라 켰다고 진짜 어이없어. 이제 슬슬 핸드폰이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얼마나 썼어? 2년 됐네. 아니야, 이 핸드폰이 잃어버렸다가 산 거라. 이게 바로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다. 페스카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도 어른과 아이의 차이랄까. 안 먹는데 왜? 그럴 것 같았어. 타코를 좋아하는데 안에 뭘 넣어 먹냐는 말에 그러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새우도 안 좋아하고 구운 과일도 그래서 이쯤 되면 그냥 타코를 싸먹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밀가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손잡이 삼아 볶음밥을 먹는 척. 탄수화물 옆에 대장이 들 수 있어 보이나요? 근처 카페로 가는 길. 바로 옆 카멜 커피. 테라스가 허용되는 날씨. 아직 조금 쌀쌀해서 아기 녀석은 따뜻한 커피를 마셔요. 저요? 숙녀라면 한겨울에도 아이스죠. 근황 토크. 항상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뭐랄까, 솔직히 말하자면 갓생 사는 남의 인생에 잠시 편입해서 저도 좀 열심히 산 듯한 기분을 누리는. 우와 멋지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 누워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고 착각하는 편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퇴근 시간이 겹치면 힘겨워서 눈물 나. 사람들이 제 어깨를 핸드폰 거치대로 쓸 때마다 서글퍼집니다. 오늘은 몇 년 만에 만나더라.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만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지만 그래도 엊그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이. 뭔지 알죠? 이번엔 일생일대 고민을 하다가 진짜 난생 처음으로 레몬 컬러 네일을 해봤어요. 귀엽지만, 정말 귀엽지만 다음엔 그냥 또 핑크 해야지. 제 손톱과 지금 일주일째 낯가리고 있습니다. 원래 가려던 가게들이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햄버거. 요즘 서울서 웨이팅이 어마어마해요. 걷기 좋은 날씨니까 어쩔 수 없으려나. 친구가 제 생각나서 사왔대요. 어 귀여워. 그치? 어 귀엽다. 이거 나 좋아하는 색이야. 나 맨날 이런 거 바르잖아. 이게 너의 그 손을 정확히. 잘 어울려? 오 잘 어울려. 오 진짜 잘 어울려. 나는 약간 진할까봐 너가 바르는 거 근데 난 좀 진한 거 바르는 거 같아. 연한 거 바르면은 뭐랄까 이목구비에 힘이 없어져. 뭔지 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들고 거리를 걷습니다. 꽃이 가득한 길목은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아요. 이맘때의 공원이라는 건 긴 겨울을 버텨낼 가치가 있습니다. 신이 난 강아지들 산책하는 것도 몰래 구경하고 이제 살 것 같다고 외치는 것 같은 꽃들과 풀들을 눈에 담아요. 양귀비를 볼 때마다 마약용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는 거
저 혼자만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이맘때 공원에 가는 일은 봄날의 파도에 몸을 던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모두가 평온하게 두세를 깔고 누워있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니고 거대한 행복이 이곳에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행복을 테이크아웃 할 수 있습니다. 우울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어요. 오늘은 원데이 클래스를 하러 가요. 향수 만들기. 사실 제가 손으로 뭐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해서 무난하게 향수입니다. 분자 구조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분자 구조에 따라서 코에서 먼저 화학적인 반응이 오는 친구들은 분자량이 가벼운 거예요. 뭐 이렇게 따야 되나? 안 따져. 1g도 안 흘리려고 하니까 빡센. 저는 1시간 반짜리 수업이면 무조건 1시간 내에 끝내버립니다.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향수 방울 그램수 맞춰서 넣고 이런 거 못하겠어요. 일단 부는 거야. 우린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요리를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인내심과의 싸움이지 우리는. 원래 가려던 가게가 있었는데 향수클래스 선생님이 강력 추천해주신 국수 가게가 마침 100m 근처에 있길래 비 오는 날 밖에 오래 있기도 싫고 해서 브레이크 풀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치즈 초코 브라운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제 열봉 카페에 가면 한번 케이크를 먹을까 말까. 웨이팅이 풀리자마자 들어온 가게. 닭꼬치를 팔길래 반가워서 주문하고 비 오는 날이어도 저는 무조건 차갑고 매운 거. 근데 진짜 매워서 거의 울면서 먹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되게 강하구나. 내가 나약해진 건 아니겠지. 언니가 준 백화점 상품권이 있어서 잠시 롯데백화점에 들려 갖고 싶었던 섀도우 팔레트를 하나 사고 바로 집으로. 요즘 빠진 티 꿀과 함께 타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함께 마리네. 제가 케이크 안 먹는다고 했지 빵 안 먹는다고 안 했으니까요. 며칠 내내 집 밖을 나가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평온하게 집에만 있던 피부도 놀랐겠죠. 일어나자마자 앰플 짜서 헤어팩하고 마스크팩을 그리고 고무팩까지 해줍니다. 이러면 뜨거웠던 피부가 금방 시원해져요. 리쥬란 앰플은 집에 쌓아두고 바르고. 이건 지난번에 피부관리 받으러 가서 알게 된 제품인데 정말 좋아요. 만나는 친구마다 한 번씩 손등에 발라줍니다. 써보라고. 단종되면 안 돼. 홍조인으로서 최고로 내린 상태. 집에 오래 틀어박혀 있을 결심을 하면 아침부터 온갖 보습 처리를 다 해줍니다. 머리 끝에 허니 에센스도 꼼꼼히 발라주고요. 핸드크림까지 발라야 진짜 마무리. 발에도 무거운 크림을 듬뿍 바른 상태로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물론 핸드크림에도 오일을 가득 넣어 발라줘요. 눅스 오일인데 얼굴에는 솔직히 별로였어서 전 핸드크림이랑 같이 섞었습니다. 은은한 바닐라 향이 좋아요. 그리고 이불에는 녹차와 청포도 그 사이인 록식당 향수를 뿌려줍니다. 좋아.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준비 완료. 아침부터 신경 써서 샤워를 하면 뭔가 하루에 활력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향 전부 좋지만 뭐든지 제일 좋은 건 샴푸라고 생각해요. 머리 끝에서 오일 향기와 섞여 향기로움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면 평생 이 안에서만 살아도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올해 장미는 좀 더 늦게 필 것 같아서 차분한 마음으로 5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